저희 신랑이요. 제가 운동을 아침에 다니는데 애들이 하도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 채널을 찾다가 딱 틀었는데 그게 대교뱀이더라고요. 아이들 수준에 흥미를 딱 끄는 것 같아요. 제가 없어도 집중력 있게 잘 하더라고요. 잘 열심히 봐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안일을. 그래서 틀어놓고 줄고 틀어놓고 일하고 있는 편이에요. 노래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율동 같은 것도 따라하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난잡했었는데 좀 그거에 맞춰서 따라서도 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규칙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?